NSS용을 환영한다. 여기가 어딥니까? 금방 말하지 않았나? NSS라고. 국가안정국이라고도 하지. 뭐랄까, 조국의 평화? 국가를 위협하는 적을 물리치는 곳이라고 해야 되지. 자네들이 속해 있던 특임대와 다를 바 없어. 다만 NSS의 존재는 세상에 안 알려져 있을 뿐이다. 우리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짧은 시간 고통이 꽤 컸을 거야. 그건 NSS 요원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게. 국가는 자네들을 선택했지만 자네들은 거부할 권리가 있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다면 돌아가면 돼. 에네세스는 이미 오랫동안 두 사람의 전투력을 검증해왔다. 결과는 요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췄고 지금 마지막 테스트까지 통과해서 이 두 사람이 결단을 내리면 이 시간 이후 두 사람은 현장 투입을 위해 6개월간 특수 훈련을 받게 된다. 잘 판단하고 결정해. 난 NSS 대테러 실장 박상현이다. 먼저 NSS 요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 인사드려. 황태성입니다. 양미정입니다. 양미정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해커야. 컴퓨터 관련 업무로 도움을 받게 될 거고 황태성은 자네들이 임무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걸 후방에서 지원한다. 두 사람 나가봐. 이쪽은 최승희 팀장이다. 프로파일링 전문가야. 두 사람이 NSS 적응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거야. 현장 요원으로 반드시 습득해야 될 프로파일링 기법도 배우게 될 거고. 나 먼저 나갈 테니까 얘기들 좀 해. 아, 그리고 오늘 부국장님 댁 가는 거 알지? 네. 잠시만. 강의실에 나타났던 거 처음부터 날 타겟으로 한 겁니까? 맞아요. 김현준 씨에 대해 프로파일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배우나 한번 해봐요. 매니저 내가 해줄 테니까. 돈 좀 꽤 벌 것 같은데. 임무에 따라 때론 배우가 되기도 하죠. 내 연기 어땠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네세스 요원으로서 지켜야 할 수칙들은 이미 교육과정을 통해 숙지했을 겁니다. 언제 임무 수행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365일 비상대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박상현 실장님이 말한 프로파일링 교육은 따로 시간을 할애하진 않겠습니다. 임무 수행 중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죠. 질문 있습니까? 그럼 부국장님 뵈러 나가죠. 고생 많았죠? 상현 선배나 나나 그땐 신분을 밝힐 처지가 안 됐어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다 이해합니다. 가시죠. 네. 뭐래디? 어, 별거 아니야. 어서 들어와. 고생들 많았지? 내가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불렀어. 아, 오늘 이거 참 사모님한테 오늘 식사 대접에다 이거 차까지 이거 폐막 끼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식사가 입맛에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모님. 그렇지. 우리 집사람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꽤 하는 편이야.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저 좀 가르쳐주세요. 이 친구들 이 신입사원인데 어때? 일 잘하게 생겼지? 일 잘하는 거야 저는 잘 모르겠고 얼굴들은 정말 잘생기셨네요. 승희 씨도 미인이고. 아, 당신 회사는 미남 미녀들만 뽑나 봐요. 내가 잘생긴 친구들만 데려와서 그렇지 못난 놈들도 많아. 저희 첫 임무는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왜? 근질근질해? 응? 기다려봐. 곧 터질 테니까.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사모님은 부국장님 무슨 일 하시는지 전혀 눈치도 못 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야. 어? 나야 뭐 몇 년 안 됐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비밀로 하는 거 그거 장난 아니거든. 부국장은 30년 넘게 지켜온 거 아니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뭐 지독한 양반이야. 말만 부국장이지 실질적으로는 NSS이고요. 국장이야 뭐 정권 교체되면 늘 바뀌니까. 최종 판단은 오영규 실장님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 그 자세한 얘기 내일 하자. 왜 나왔어요? 나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했다면서요. 그럼 뭔가 알아낸 게 있을 거 아니요. 뭡니까 그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람 농락했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승질머리가 그따위야. 말 조심해. 나 당신 상관이야. 나 사과할 짓 한 적 없어요. 프로파일링 내용이 꼭 궁금하다면 알려주죠. 당신 마초 기질 있는 것처럼 건들거리는데 그거 과거의 상처나 어두운 기억을 위장하기 위한 허세일 뿐이라는 거. 그리고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 그것 또한 자기 방어 기제가 심리에 깔려있는 거죠. 그리고 첫눈에 반해 날 좋아한다는 거. 근데 어쩌죠? 우리 회사는 사내 연애는 절대 금지인데다가 설령 허락이 된다 해도 김현주 씨는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과거의 상처가 뭔지 모르지만 그거 감추려고 마초 기질로 껄렁대는 남자. 딱 질색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 당신 상관이라는 건 명심해.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나 좀 봐요. 주변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긴 NSS 내에서 유일하게 CCTV 사각지대니까. 아. 근데 뭐 은밀하게 하실 말씀이라도요. 김현준, 내가 만만해? 아님 NSS 조직이 당신한테는 우습게 보여? 난 당신 상관이고 NSS는 용언간의 사적인 감정 절대 용납 안 되는 조직이라는 거 명심해. 저기 잠깐만 팀장님. 내가 왜 NSS에 들어온 줄 알아요? 사실 저 NSS에서 요구하는 충성심 그딴 거 잘 모릅니다. 특임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목숨 걸고 수행해야 되는 그 많은 임무들 그거 가능하게 만든 건 투철한 애국심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난생 처음으로 재밌다고 느꼈어요. 가까스로 길 찾은 다음에 아 이게 내 운명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내가 NSS를 선택한 건 이 위험하고 복잡한 조직이 나한텐 되게 단순하게 생각됐어요. 목숨만 걸면 내가 재밌어하는 내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나 요원으로서의 충성심이나 뭐 애국심이나 그런 건 없어도 내가 정한 건 끝까지 물구늘어지는 놈입니다. 강의실에서 당신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 번도 만만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장난 아닙니다. 두 눈에 그대가 흘러도 저 그대는 날 보지 못한다. 입술이 가만히 그댈 불러도 그대는 듣지 못한다. 다른 시간에 다른 곳에서 만나 사랑했다면 우린 지금 행복했을까. 살아있는 동안엔 그대일 텐데
뿐인데 왜 내 가슴은 놓여야만 한다는 건지 미워할 수 없어서 잊을 수도 없어서 그저 사랑하는 일밖에 나는 할 수 없어. 팀장님 뭘 그렇게 봐요? 아니야 뭐